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이제 또 오후 시간이 다가왔어요.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점심 맛있게 드셨으리라 봅니다. 오늘도 영락 없이 김치를 메인으로 해가지고 한번 또 점심 한 끼를 해결했네요. 김치는 진짜 먹으면 먹을수록 뭔가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중독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독성.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기회 되면 김치 많이 드세요. 김치 많이 먹는다고 해가지고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뭐 김치를 이제 거의 뭐 볶음 김치보다는 뭐 김치찌개 쪽 위주로 많이 먹으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뭐 육고기 그런 거보다는 우리나라의 그 발효식품 김치를 많이 드시는 좋아요. 뭐 총각김치, 동치미 많잖아요. 배추김치, 파김치. 너무 많아, 김치 종류가. 진짜 김치의 민족이야, 김치의 민족. 그리고, 요리 잘하는 사람 중에 특히 김치 잘 담그는 사람이 상당히 매력적이고,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뭐, 남자니 여자니 할 것도 없이. 제가 예전에 어떤 남성분인데, 김치를 너무 잘 담그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나이도 한 거의 중년 넘었죠. 나이가 되시는 분인데, 김치를 너무 잘 담궈. 한수 배우고 싶더라고요. 하여튼, 나이 먹어서 김치 잘 담그면 사랑도 많이 받겠더라고요. 특히, 뭐, 취미가 없다는 분들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한번 김치 잘 담가보세요. 조만간 이제 또 김장철 오지 않습니까? 그런 때 한번 실력 발휘하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막 침이 고이네. 김치 이야기라니까. 그래, 하여튼, 점심 맛있게 드시고 또 한번 삼성의 이야기를 잠시나마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의 그 급등 그리고 중동 위기로 인해서 최근에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 삼성에 대한 비투 열기는 오히려 뜨거워졌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삼성에 대한 비투 열기. 요즘 삼성전자 비투로 하나요? 저도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인데. 요즘 빚을 많이 내는가 봐. 제발, 제발, 제발 비투하지 말라고 내가 했는데, 신용 쓰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투를 많이 해. 이 사람이 유혹이라는 게 있어. 뭔가 한방쫙 땡겨가지고, 풀베팅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냥 한 방에 끝내고 싶어 하는 그 인간의 그 본능이 있는 것 같아. 레버리지 일으켜서 하겠다는데, 제발 비투하지 마세요. 잘하면 좋겠지만은 이게 잘안 돼요.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훅 가요. 훅 갑니다. 그냥. 한국거래소 보면은 20일 삼성의 신용잔고가 3,894억이에요. 3,894억. 지난달 말 3,624억을 넘어섰어. 그러니까 270억 정도가 이제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신용거래용자 잔고가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서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요. 그리고 변제를 마치지 않은 그런 금액으로 이 잔고가 늘었다는 것은 레버리지 투자가 증가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같은 기간 유가증권 시장 전체 신용 잔고는 삼성하고 정반대 흐름을 전 보였던 거죠. 이렇게 유가증권 시장 신용 잔고가 9조 7,610억인데 지난달 말 대비 한 5,620억 정도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삼성의 3분기 깜짝 실적으로 주가 반등에 대한 기대가 좀 커지고요. 약세장에서 상대적으로 실적이 이제 뒷받침되는 등 대형주 등을 선호한 영향으로 이제 분석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달 들어서 코스피가 3.6% 하락을 했는데 삼성전자 주가는 0.5% 상승을 해서 대조적인 흐름을 이제 보인 겁니다. 같은 기간 유가증권 시장 신용 잔고 상위 10개 종목 중에 보니까 삼성을 제외하고 모두 신용 잔고가 이제 감소를 한 거예요. 상위 종목 가운데 포스코홀딩스 신용 잔고가 7,197억, 지난달 말 대비 440억이나 감소했어요. 440억. 지난달 말이 7,638억이니까 포스코 퓨처엠 317억, LG화학 160억 이렇게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하이닉스 신용잔고 255억 감소를 했네요.
이에 삼성전자 신용당국과 전체 유가증권 시장 신용잔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5에서 4%로 이제 늘어난 거죠. 전문가들은 4분기 반도체주가 강세를 이어갈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강세를 이어갈 거다. 전반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실적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나마 그 HBM 등그 AI 반도체는 본격적인 실적 회복이 이제 보여가지고, 증시 조정 속에서도 반도체주가 주도하는 국면은 유효할 거라고 합니다. 삼성하고 하이닉스를 최선호주로 뽑더라고요, 요즘. 증권사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반도체가 이제 뜰 거다. 탑픽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그렇게 맞아떨어지면 좋겠죠. 뭐 증권사가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뭐100%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은, 다수의 증권사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2차 전지는 아니냐? 2차 전지는 꺾였다는 거예요. 한번 꺾였어 이제. 너무 고점 치고 내려갔고. 봐봐. 여러분 보세요. 2차 전지가 몇배 올랐습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뭐 최대 뭐 10배, 뭐 최소 7배 이상 올랐잖아요. 그게 뭐 정상입니까? 1년 만에? 1년도 안 돼가지고. 이거 비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조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2차 전지는 꺾일 수밖에 없어. 지금 뭐 전기차가 안 팔리는데 뭐가 팔려야지. 똑같은 거예요. 반도체도 안 팔리니까 주가가 막 떨어지고 횡보하는 것처럼 그 물건이 안 팔리면은 당연히 기업 실적은 개판되는 거죠. 그냥 개판되는 겁니다. 매출 줄어들고 영업이익 줄어들고 모든 게 작살나는 거예요. 중국에서 또좀 난리잖아요. 또 흑연 가지고 또 장난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랬든 저랬든 간에 악재들이 지금 막 쌓여 있어요. 그 흐름 자체가 보니까 이 완전 하락세야. 하락세. 상승세가 아니고 횡보도 아닌 것 같아요. 뭐 그걸 보고서 야 지금 들어가야 한다 생각하고 들어가는 분이 있을 겁니다. 진짜 용기 있는 분인데 거의 막 불구덩이 뛰어 들어가는 거죠. 판단 잘 하십시오, 여러분. 뭐 유튜버들이 지금 막 떠들어대고 있던데 지금 막 모아야 한다고 3년 후를 보야 한다는데, 아뭐 하여튼 뭐 3년 후든 10년 후든 간에 뭐 개미들이 그 장기 투자가 잘 됩니까? 3년씩, 5년씩, 10년씩 투자하는 분 개미들 거의 없어요. 이 삼성전자 1등 기업도 막 이렇게 3년도 못 하는데 다른 기업은 오죽하겠나?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투자하시고, 이제 반도체 쪽이야 뭐 삼성전자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좀 있으니까 저는 같이 간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정말로 장기 투자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지겹고 짜증나고. 하여튼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탑픽인데 서로 지금 치열하게 경쟁하잖아요. 또 HBM 가지고 이 5세대 이거 가지고 누가 이길 거냐. 이제 삼성이 내가 볼 때는 따라잡을 있으면 다 잡습니다. 보십시오. 물량으로 확실하게 따라잡을 거예요. 하여튼 내년에는 좀더 좋아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하여튼 비투하지 마라. 알겠죠? 절대 위투하시면 안 됩니다.